유치원 의뢰 안상수 후보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앉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있죠.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특히 경제면에 있어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인상, 주 52제 시간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 해서 대기업 100만 노조는 잘 사는데 2천만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정말 경제적인 도탄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구나 코로나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빼앗고 굉장히 암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도 문재인 정권에 맡겨서는 이제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따라서 4월 15일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미래 통합당에 우리 후보들을 적극 지원함으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경제 전문가인 만큼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그런 보관도 있으신 만큼 우리 당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많은 우리 의원들을 당선시켜서 과반수 이상을 당선시킴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제동과 중지를 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침 미추홀 갑과 미추홀은 인천에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 미추홀 을은 무소속도 출마를 해서 판이 약간 흔들리고 있으나 그러나 이제 초기이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동반 당선되고 인천의 13개 지역을 다 당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